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통과돼 올해 쓰지 않고 남은 급식비 96억 원을 교육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교육청은 강원도와 시군의 동의 거부로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지원할 경우 학생 1인당 2만 5천 원, 또 도와 시군 모두 동의할 경우 최대 6만 5천 원까지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민관 산학협력을 통해 춘천형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과 독거 노인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과 교류회를 갖고 현재 돌봄 서비스의 문제 분석과 새로운 매뉴얼 개발에 나섭니다. 현재 춘천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채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강원도와 농협강원지역본부가 어제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에서 강원 농산물 기획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강원 주력 농산물인 고랭지 배추와 옥수수 등 채소 20여 품목과 과일, 곡류, 축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특판은 영남권 대형마트를 시작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1,870여 개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산림청이 7월에 추천 구규림 명품 숲으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의 아침가리 계곡숲을 선정했습니다. 아침가리는 인제 방태산 기슭에 숨어있는 삼둔과 사가리 중 하나로 아침에 밭을 갈 정도의 해만 비치고 금세 져버릴 만큼 첩첩산중이라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특히 인제 방태산의 구룡덕봉 1388m 기슭에서 발원해 방태천으로 들어가는 아침가리 계곡은 맑은 물과 울창한 원시림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